대통령으로 불리며 견주들의 해결사로 여겨져 왔었죠. 강영욱 씨도 요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 그리고 개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영욱 씨가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돈 받고 개 관리하는 법 이렇게 알려주고 대신 관리해주고 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폐업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영욱 씨가요. 반려동물을 교육하고 또 관련 물품을 파는 보듬 컴퍼니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한 중고 매입 업체가 보듬 컴퍼니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중고로 매입했다. 이런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업체는 그러면서 강영욱 님이 운영 중인 곳이라면서요. 방문했을 때도 여럿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강의 중이었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내부 사진과 함께 제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고 매입을 진행해드렸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이 업체는요 두 달 뒤인 지난달 9일에도 PC 본체와 부품, 모니터 등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리된 모니터와 본체 등 PC 부품이 사무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사진도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꽤 오래전부터 폐업 수준을 밟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한경닷컴이 보도를 한 내용이 이미 작년 11월 말에 이른바 그 보듬 교육의 종료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종료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12월에 수강생 모집을 새로 했다는 거예요. 특가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특가 이벤트가 모집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수강생들 비공개 카페에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수강비가 굉장히 비싼 곳인데 아, 그래요? 지금 365일 마스터 플랜 풀 패키지 기준으로 정가 739만 원. 739만 원? 할인된 가격이 599만 원. 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강생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로 다음 달 30일에 프로그램 중단합니다. 이런 공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환불은 해주나요? 당시에 강영욱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환불을 원하면 환불해 드리겠다. 그런데 회사와 견주가 생각한 환불 금액에 차이가 있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보호원에 직접 자문을 구해보시라 이런 제안도 했었다고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못 주니까 불만 있으시면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일부 또 견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수업도 나름 뭐 충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연은 자기가 먼저 뭐 교육이니까 뭘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한 게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그냥 뭐 전문성도 없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 무조건 데려오라고 하고 299만 원을 결제를 하고 그냥 제가 그 돈을 주고 교육을 받은 느낌은 그냥 연예인하고 그냥 강아지에 대해서 잡담한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것보다 도움이 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뭐 그러니까 뭐 이분 개인적인 뭐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업이 부실했다,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폭로도 있어요. 뭐 수업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데요. 훈련할 때 굶기고 훈련했다 이런 보도가 한국경제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 견주가 지난 연초까지 이 보든 컴퍼니의 이 보든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내일 만약에 교육이다 그럼 굶겨서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거기 보든 TV라고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이거 참여 시에도 내가 굶겨가지고 데려와라 왜냐면은 옆에 곁에다 두고 간식을 주면서 유도를 해야 되니까. 굶겨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폭로가 됐고 또 다른 내용은 지난 1월 26일에 어떤 그 그룹 레슨이라고 해서 30명을 단체로 가르치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산책하면서 강영욱 씨랑 산책하면서 하는 건데 이 수강료가 3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 이런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잡담 수준이었다. 팬미팅처럼 사진 찍고 그랬다. 이런 불만의 글이 이 바로 보든 컴퍼니 이 페이지에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이게 뭐 직장 내 갑질 논란, 수업 논란,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부실 교육 논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데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갑질 논란 때문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이게 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강영욱 씨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이랬습니다.
관할 지방 관사에서 현지에 확인을 갔는데 그분이 잠겨 있는 거죠. 사업지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뭐 당장은 근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영욱 씨도 소재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갔는데 못 만났다는 겁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그 어제 그래서 강영욱 씨가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제 안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스타뉴스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강영욱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보도가 나와서 저도 그럼 어떤 입장 발표를 하는 거지라고 기다렸었는데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사건 파일 24 제작진도 강영욱 씨한테 연락을 했지만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지금 그 강영욱 씨가 출연 중인 개는 훌륭하다. 예, 그 KBS도 강영욱 씨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